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월 1일 되면 북한에서 어떤 신년사가 나올까 이런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년사 없었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하장 성격의 친필 서한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지금 뭐 8차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년처럼 뭐 신년사를 해서 여러 가지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마치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어떤 그 이제 저 친필 편지를 보내서 정서적 교감을 이제 얻어오는 것처럼 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자유로운 지도자다라는 예. 그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연합장 형식으로 그런 신년사를 대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친필 서한이 간 것이다. 그렇죠. 어. 예. 그 내용을 보면 네. 새해를 축하한다 그러면서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지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인민을 받드는 그런 일편단심의 그런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거고 인민의 이상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거니까 네네. 이제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이제 다독거린다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그다음에 또 앞으로 새로운 좀 더 나은 시대로 갈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접근한 거죠. 네. 네. 신년사가 없었던 것이 노동당 대회가 곧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 예. 노동당 대회라는 게 어떤 행사예요? 그 이제 북한 특히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회주의에 있는 그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조직을 노동당이라고 합니다. 또는 네. 이제 공산주의 당이라고 하는데 당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면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가기구,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죠. 이런 국가기구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 즉 북한의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라는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의 그런 그 회의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당에서 결정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이제 전역에서 모든 기관이나 기업소 인원들이 모두 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회의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석자가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요. 방청객까지 네. 모두 7천 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하고 네. 사진이랑 영상을 보니까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보면 이제 당 대표자들을 네. 이미 뭐 이제 평양에 이제 오게끔 했고 그러면서 뭐 들렸던 이야기에 의하면 매일 뭐 이제 자기 스스로 체온도 측정하고 이상이 네. 있으면 뭐 신고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일단 철저하게 방역을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게 이번에 대회는 이제 소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분수령이다. 네. 그러면서 일하는 대회가 돼야 된다, 투쟁하는 대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분위기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새롭게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초특급으로 대비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역병의 발목이 붙잡혀서 네.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어떤 상징적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새로운 추동력을 준다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당 대회 개회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주목되는 부분은 경제 실패 부분인데 내세웠던 네. 목표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네. 이건 북한 지도자가 좀처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않았고, 이제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서, 이제 네. 과거에 잘못된 거, 그리고 또 본인이 잘못된 거 보면, 뭐, 일부분은 시인도 하고, 심지어 또 공개적인 그런 연설하는 과정에서, 뭐, 눈물도 보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못한 이제 사람들을 강하게 질책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저 해임도 시키고 하는 이런 네.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소위 백화원 초대소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그때 참 시설이 누추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식적인 것보다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네. 2016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당대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소위 그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이제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그 목표가 바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인데 네.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미달됐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자라는 하나의 이제 명분 모멘텀을 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보면 이제 이번에 당 대표로 선출된 사람도 이제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옛날 있던 사람들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것은 혁신적으로 하고 경쟁적으로 하고 현실에 맞는 실천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당대회 지도부 약 한 39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약 29명 정도, 약 한 75% 정도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일기 때 2016년에 1기 때 제시했던 그 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2기 때 새롭게 하자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방향과 전제에서 비춰본다면 당연히 지난 5년 동안 내세웠던 목표는 엄청나게 미달됐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1일과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5일에 시작을 했고 당시 1일차 때는 경제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고 네네. 어제는 국가 방위력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뭐 나왔다고는 합니다. 뭐 그러면은 네. 국방 관련된 내용이라는 건데 핵이라든가 네. 미사일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나왔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고를 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북한을 강한 국가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사상적으로는 이미 강한 국가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방력, 자위력이 강화되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경제적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진한 부분이 경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제도 1차도 그렇고 2차도 경제력에 집중을 했고, 네. 그렇지만 국방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방력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핵이나 미사일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켜봐야죠. 예. 예. 그 바이든 행정부 취임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 미국과 관련된 이제 북미 관계에 관련해서 네.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까지 됐는데 네.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에 보면 그 대외 관계 진전을 위한 그 뭔가의 그 제안을 제시하고 토론했다라는 게 봐요. 그래서 네. 이 대외 관계가 꼭 뭐 미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되는데. 근데 결국 핵심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을 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게 관건인데. 네. 현재로서 보면 대외 관계 진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과거 방식의 그런 그 갈등과 그 다음에 충격 역보의 방법보다는 이제 미국하고도 이제 좋은 친선 우호 협력 관계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그냥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무언가 이제 북한을 적폐시 국가로 보지 않고 이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로 봐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전제 조건이나 또는 이제 그런 자락을 깔면서 미국과 이제 협력 관계로 가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몇 번 며칠 동안 계속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끝나나요 이게? 이게 2016년에 3박 4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지금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이제 그 대외 중앙이 내부 사업 총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2016년에는 이틀 했는데 이번에 네. 3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일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한 3박 4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끝나지 않으면 내일까지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마도 지금 상황을 보면 내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 8차 당대회를 분수령으로 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북한에 어떤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대외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체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이거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대외 관계의 변화를 가져와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조치가 있겠죠. 그럼 우선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최소한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대화와 단절을 시켜놨잖아요. 이거 자체를 이제 열어주는 그런 조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한이 이제 작년에 봤던 그런 북한과 다른 북한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아마 그러면은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은 이번 네. 8차 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 이것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